삼역대경 천지운기장에 성기궁을 지영하니 궁을은 가불야오, 가불은 하락야오, 하락은 천지야니라. 다시 정리해보면 일의 양은 이의 음에 태하여 삼의 양이 된다. 일수 개천하고 이와 집역하여 천지개벽의 결과 이내 삼수가 생기는 것이다. 인간은 천지에 의해서 태어나고 양육된다. 이는 삼수의 위를 받아서 천지지간의 공적을 세워야 한다. 천은 아버지요. 지는 어머니이다. 천지 부모가 있어 자식이 생긴다. 이량이음 수아의 애기가 상호교감하여 우리 인간은 모체에 태숙하고 있다가 임신 10개월 만에 출생하는데 이는 동서남북 사방에 수인 것이다. 이 천지부모가 합혼하여 낳은 자식이 인간이니 이 천지부모와 인간은 다 같은 하나이다. 굳이 나눈다면 셋이지만 인간은 하나이다. 천의 아버지로부터 정신세계를 받고 땅이 어머니로부터 육체를 받은 인간이기에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여 인간을 논할 수가 없다. 정신도 나요, 육체 또한 나인 것이다. 삼협대경 초장에 천지신이 동도 합덕즉, 시위 태극지성약. 그래서 천극과 지극과 인극이 한 가지 도로 합덕한 분이 삼합태극, 삼위일체이신 청림도사라고 한다. 그리하여. 천지음양의 도를 구명하는 길은 인사 지도를 구명하는 길밖에 없다. 천지음양이 조화되면 도성덕립할 것이요. 천지가 정의하여 억조창생이 즐거움을 얻게 되면 도덕문명사회가 이룩되는 것이다. 천도지덕 천지가 바로 위치하여 억조창생이 즐거움을 얻게 되면 도덕문명사회가 이룩될 것이며 천지음양이 합덕하고 상하가 융화되면 군신이 함께 즐거워하여 국태민안할 것이다. 천지인이 삼합이 되고 좌우가 화합하면 동서양이 평정되고 태평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는 더 이상의 혼돈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네, 두 감남나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그 어려운 역학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군요. 역학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니. 그렇다면 두초대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 사람이 질문하였다. 격암료록 세해사십장에 사인불인, 시진인, 마두우각, 양화관목, 사람같으나 사람이 아닌 감나무가, 대를 잇는 진인인데, 마두가 즉, 진인의 머리 위에 두 개의 화관이 있다는 것이다. 영화관목이란 영자의 파자이다. 즉, 양화니까, 불자 두 개를 쓴 다음, 갓관자니 민간머리변을 쓰고, 나무목자를 쓰면 영화영자가 된다. 이 영자를 보면, 목자 위에 관을 썼는데, 무슨 관이냐 하면, 불화자 두 개인 것이다. 여기서 목자는 진인이신 감남나무를 말하고 화자 두 개는 두 촛대 또는 나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이다. 이 목자와 두 촛대 화 그리고 관이 합하여 곧 삼위일체가 되어 감나무의 영광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이를 마두가 이라고도 하는가? 주역에서 하늘은 말이요. 땅은 소를 의미하고 하늘과 땅이 합일한 것이 인간인 것이다. 하늘을 뜻하는 말의 머리 위에 땅을 의미하는 소라 한 뜻은 땅은 육체를 의미하여 이 육체가 화자 두개로 화하니 육체가 빛이 난다는 말이다. 영자를 자세히 보면 감나무인 목자가 두개의 불자. 즉, 천지부모를 머리 위에 홀로 보시고 서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이 이사야 28장 5절을 보면 그날의 망군의 여호와께서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고 성경에서 또한 감남나무란 온 세상에 주를 모시고 서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감남나무인 목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나무 위에 임한 것이 되며 두 개의 화자에서 보면 진인이신 감나무가 하나님을 홀로 떠받들고 있다. 즉 천지인이 합일하여 삼위일체를 이룬다. 이와 같이 천지인이 합일될 때에 감남나무의 몸에서 빛이 나는데 태양빛보다도 강한 빛이 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을 보도록 하자. 이사야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5장 13절에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갑시나 가품없이 놓으리다. 마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3장 10에서 11절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할 자가 누구인가? 이와 같은 일을 할수 있는 분은 바로 구세주가 아닌가?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 하였던가? 이사야 44장 1에서 2절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10편 2편 6에서 9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60장 1에서 3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바로 종 이스라엘이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으로 오신 이긴 자, 우리말로는 십승인 정도령인 것이다. 격압유로 마른 논에 천강제인 차시대, 기하부지 삼인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감나무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이긴 자인 이스라엘 감나무의 머리 위에 나타난다고 하신 것이다. 이를 두고 삼인일 즉 춘이라고 하는데 어찌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가 한 것이다. 이 봄춘자가 단순한 말이 아닌 것이다. 즉 신인 합발, 성부, 성자, 성신, 삼인이 합일하여 삼인일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삼인의 일이 바로 춘자라 한다. 즉, 감람나무의 영광이 나타나면 최후의 심판이 내려져 세계의 종말이 된다고 모든 예언서가 말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일랜드의 사교, 성 말라시의 대예언서에서 역대 교황이 재임 기간, 출신지, 특징 등을 예언하여 적중했다고 전하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이세의예언도 적중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로마 가톨릭 교황 정치는 로마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교황 시대에 끝난다는 것이다. 최후의 교황의 운세는 올리브 나무의 영광인데 이 연서에 따르면 초대 교황으로 받드는 베드로의 이름을 따게 되며 그의 재임 중에 최후의 심판이 내려져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쓰여져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최후의 교황 운세가 올리브 나무의 영광이라는 것이다. 올리브 나무란 무엇인가? 우리 말의 감람 나무를 영문으로 표기하면 올리브 나무. 인 것이다. 그러면 감남나무란 무엇인가? 이미 밝힌 그대로이다. 격암여록 도부신이네 유불선은 삼합이래 천강신마 미륵일세 평화상징 감시자로 심오자생 전했다네 유불선 동서양이 모든 종교를 합일시키기 위해 오신은. 미륵 정도령이신데 평화 상징으로 감남나무 또는 감나무라고 하며 같은 의미로 쓰여져 감나무를 따르는 자는 산다고 했다. 감나무는 인간으로 오시는 정도령의 별칭 가운데 하나로 인생 추수의 사명을 띠고 오시는 심판주이며 구세주이신 것이다. 다음은 400여 년 전에 프랑스 대형가인 노스타다무스의 예언을 보도록 하자. 제세기 10장 73절을 보면, The present time together with the past shall be judged by a great jovialist. The world shall at last be weary of him and shall be s o w without faith by churchly critics. 선천과 후천이 바뀔 때, 목성기운을 타고난 위대한 사람에게 심판을 받으리라. 세상은 성직자에 의하여 지치게 되고 신뢰 없이 되리라. 선후천이 바뀔 때, 말세 목성기운을 타고난 위대한 인간으로 오신 심판주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한 것이다. 그 심판주가 목성기운을 타고난 사람이라 했는데, 누구이겠는가 동방 38 쌍목 계룡운을 타고 오신 총림도사인 감남나무 계룡정신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예언서나 서양의 예언서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분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다를 리가 있겠는가 다르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격압유록 마룬논에 시인 시하인 동서말세 예언서 신인예언 새불각 동서양을 막론하고 감남나무에 대한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 감남나무가 이긴자인 신인에 대한 예언인데 세상 사람들이 동 깨닫지 못한다고 했다. 격압유록 초장에 선각지인 예언세, 혼구장야, 안적화, 인계불사, 진부진. 또한 먼저 깨달은 분들이 예언하였던 그때를 보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눈이 빨개져서는 지금이 그때인데도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격압료로 가사요의 예언유서 세부지 만시자탄 또한 이러한 예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너무 늦어져서 한탄스럽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의 성현들은 먼저 알고서 고해에 빠진 중생들을 걱정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구석구석에서 경고했으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매한 인간들을 어찌 하겠는가 정말 눈물겹도록 걱정했던 그 말들이 다만 공허한 소리가 안 되길 바랄 뿐이다 그러면 감람나무인 이긴 자 십승은 어느 나라에 오신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이자 경서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강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또한 구세주가 자기 나라에 강림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네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여호와를 유대민족의 지방신으로 격하여 보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말은, 원래가 사람의 이름인 것인데 후에 이 이름을 국명으로 부르게 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한 이스라엘이란 국명인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긴 자 십승인을 일컫는 말인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옮기는 것이다. 그 열매를 증산상제는 인이라 했다. 또한 해월선생은 곤륜의 씨, 즉, 열매를 술잔이라고 했다. 증산상제가 남기신 말씀인 그 씨인 열매에 대하여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런데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한 것이다. 즉 이긴 자 감남나무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은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감남나무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